때의 이러한 교체 카드는 김은숙 감독 대행으로서는 정말 승부수를 띄운 건데요. 그렇죠. 자, 수비수인 홍의지를 빼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비진에서도 포지션의 포메이션에 이제 변화가 있을 테고요. 네. 코너킥 기회도 없게 미류경 펀칭 슈팅! 골! 이세열입니다. 변환 같은 슈팅! 스코어는 1대0 인천 현대제철 앞서갑니다. 와, 결국에 이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현대제철이고요.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이세윤 선수 오늘 경기 킥 감각이 굉장히 좋았는데 멋진 골로 일단 선제골을 장려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세은이 결국 이 어려웠던 경기 후반전에 인천현대제철 먼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순식간에 세컨볼 기회에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던 이세은. 네, 여기서 세컨볼이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로 떨어졌거든요. 이세은 선수가 네, 직접 한 것이 무엇보다 주요했고요. 네, 아, 이세은 선수가 이제 기쁨을 굉장히 네. 나눴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세은 선수의 셀레브레이션을 볼 때마다 많은 선수들이